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숙고 이틀 만에 어제 당 대표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죠. 더 이상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 완수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혁신위로부터 희생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던 김 대표는 최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로 신변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고조돼 왔습니다. 이후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잠적했던 김 대표는 어제 오전엔 이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 대표를 린치한다며 비난했었는데 회동을 마친 뒤 사실상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김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에서는 당의 소생을 위한 봄비를 뿌렸다. 선당 후사에 경의를 표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로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장 의원 불출마와 함께 9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